XSFM입니다. PODERA 묵직한 바디감에 독특한 향, 쌉싸한 달콤함. 더치 만델링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꼭 제가 뭐 검증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보던 분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신현정 씨입니다. 아, 이분은 뭐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이군요. 이분은 마치 이 파워 방송인 뭐 네, 파워, 동동이 이런 네, 것처럼 아, 파워 제보자. 그렇죠. 네. 아, 서현역의 발레리나. 예. 어디 지금 계신가요? 탄천 풀숲의 노숙자. 네. 예. 아, 계신가요? 혹시 와 계신가요? 없는 걸 알고 제가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주 되겠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예. 막 안 믿어야지. 의심해. 시작부터 안 믿을 거예요. 네. 인사도 안 믿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치마. 네. 이것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안녕하지 않아. 않아, 이 사람은. 우리는 안녕하지 않아. 어. 네. 안녕하세요. 거짓말이죠. 네. 비속어가 섞여 있어요. 아, 왜 본인 읽어요? 너클볼러. 아, 그래서 너클볼러 님이구나. 네. 너클볼러 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기분 네. 되게 좋은가 보구나. 안 보여, 지금. 아, 저는 여기 제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읽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읽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네. 어머니랑 아, 어머니랑 네. 큰 존재 저희 아, 인생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네. 톨만한데 네, 큰 품. 아들이 볼 때는 팬티 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들이 힘들까 봐. 네. 아서라. 내가 읽으마.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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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글을 쓰거라. 넌 귤 어, 먹어라. 나는 네. 내가 사연을 읽을게. 뭐 너는 의심만 네. 하거라. 네. 오랜만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만 있어봐. 이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했나요? 2015년 3월이죠. 너클볼러님이 지금 3년 만에 사연을 읽겠습니다. 네. 예, 예. 4년 만이구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현정 씨의 사연. 네, 신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속어가 섞여 있어요. 정제하고 써야 하나 생각했지만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과 없이 씁니다. UMC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해요. 네. 네. 거짓말이요, 거짓말. 네. 주말 오후 책이나 볼까요? 동네 카페에 갔더니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책을 읽기에 바람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흥미진진한 책을 가져온지라 상관이 없었죠. 아, 무슨 책인지 궁금하네요. 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었음에도 도저히 몰입할 수 없었던 것은 중앙에 앉은 두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햇님들이죠. 네. 아, 뭔가 이제 펼쳐집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학생은 카페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그 나이 특유의 발랄함과 스피드를 갖춘 어투로 20인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사실 뭐 햇님이란 말하긴 뭐하고 네. 그냥 뭐 일반적인 고등학생. 네. 예. 사람들이 힐끔힐끔 눈치를 주었지만 대부분 두 영혼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리하여 조그마한 공간에 다닥다닥 앉은 사람들은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얘기를 온전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제일 문제죠.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재밌다. 네. 가장 굴욕적인 건 엄청 재밌어요. 귀 기울이게 네, 돼요. 네, 네. 시작입니다. 말을 꺼낸 건 학생 A였어요. 네. 두 분이 네, 네. 찰지게 한번 알겠습니다. 소화를 좀 해주시죠. 네. A. 야, 진호 오빠 있잖냐? 그 오빠 잘생겼잖아. A. 근데 무식한 것 같아. 되게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잘생겼는데 무식해. 여기서부터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잘생겼고 전혀 매우 무식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잘생겼는데 아이 좀 좀 뭐 손이 좀 작아 코가 좀 낮아 뭐 이런 건데 갑자기 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렇게 폭이 커가지고 아 좀 놀랐습니다. 네. 아 서로 되게 다른 기준의 문제이라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무식한 것 같아. 지난번에 만났을 때 무식해서 완전 깼어. 왜? 그 만화 있잖아. 왜? 가난한 애 나오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야, 그거 뭐 있잖아, 남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저 엄마 나오잖아, 엄마. 그리고 그 부사를 집어넣으면 네.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냥 가난한 애 많지만, 네. 가난한 애 네. 개뿐이라고! 오, 뭐야, 이거 네. 뭐. 야, 나 가난한 애 나오는 그 만화. 그래서 B는 이렇게 네. 답합니다. 네, 뭐? 괄호, 답답한 듯, 괄호. 아, 왜 풍차 돌고! 아, 그러면, 앞서 소개한 그 양땡땡님 있었으면, 풍차? 동키호테, 이 마. 아, 씨. 이게 진짜. 그러면, 네. 양땡땡님은 스트레스 풀리고, 네. 얘들은 질문의 정답을 찾고, 네. 서로 행복한. 그렇죠. 네. 양땡땡 씨 쓸 곳이 많아요. 네네. 네. 전국 여기저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양땡땡님한테. 네. 네. A. 아, 왜 풍차 돌고. 뭐? 괄호. 짜증을 내며 괄호. 아, 왜 우유 나르는 거 있잖아. 아, 저는 오늘 모이신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을 좀 찾고 싶다. 아마 그 두 분 여기 나오면 아마 한 특집 방송 한 10시간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만화를 찾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풍차는 매우 네. 돌 수 있고 네, 네. 가난한 것도 매우 가난할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우유를 아 저는 전 솔직히, 네. 네. 전 솔직히 이거 보면서 야 걔 가난한 애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랬을 때 어 나도 알아 코난 걔는 옷 입을 돈도 없어 걔는 웬만하면 신발도 없어 어 그런데 이 우유에서 막혔어요. 우유 곧 나와요. 네, 근데 네. 우유를 원래 나르나요? 저 몰라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저 몰라요. 매일같이 나르는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 동화의 뭐 저 결말을 말한다고 스포는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죽기 전까지 날라요. 아. 사실은 맞죠. 아동학대가 맞고 맞네요. 네. 아, 죽진 않아요. 아, 진짜 죽진 않고. 그냥, 아, 죽기 전, 그냥 아사 죽어, 직전까지. 그냥 죽어요. 아, 그냥 죽어? 네. 아, 그, 아니, 우유를, 네. 우유만 나르다가 지금 너무 슬프잖아. 아, 지금 오늘 처음, 아, 나 이런 방송 싫어. 막 이러면서 지금. 아,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2층, 2층 우리 안 보여요. 아, 2층 죄송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자. B. 아, 알겠다, 알겠어. 그거 무슨 개잖아. 어, 진짜 엄청 점프를 하죠. 네. 네. 주인공이 갑자기 개로 이제. 네. 네, 그렇죠. 그, 가난, 풍차, 우유, 무슨 개. 무슨 개. 다 났죠. A. 뭐에 갠데. B. 맞아, 뭐에 개였어. 아, 그리고 둘은? 무슨 개더라. 하며 곰곰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 둘이 아주 숙연하게 뭔가 고민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갑자기. 그리고 아, 뭐에 갠데. 하, 막 이러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만한 카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네.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정작 본인은 근데 뭐 게임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뭔데? 뭐 무슨 개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아, 네. 듣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네. 뒷모습만 보이고, 네. 게임하는 거 안 보이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점점 속이 터지는 표정이 되어갔지요. 아, 그 게임하는 건 좀 아니었나 보네요. 진짜 진지하게 뭔가를 찾고 네, 있었네요. 그러네요. 왜냐면 진호 오빠가 X 잘생겼으니까. 근데 X식하거든. 네. 아, 진호 오빠로 시작한 거죠,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개나 그러니까 풍차나 우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갠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진호 오빠를 잊으면 안 돼. 네. 진호 오빠도 계속 생각해야 돼. 네. 잘생기고 무식한 오빠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 학생 B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프랑스의 개. 아, 나 이 두 친구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개인적으로도 찾고 싶어. 요즘 어떻게 안 될까? 네. 자, 이제는 제가 속이 터지려 했습니다. 그렇죠. 카페 안에 사람들도 속이 답답한 얼굴이더군요. 그렇죠. 다 듣고 있는 거야, 다. 아, 들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또 어려운 게 네. 이미 관심을 가졌잖아. 돌리긴 늦었죠. 네. 그 안에 계신 점원들도 막 그쪽을 보고 이러고 커피를 내려, 막. 눈을 뗄 수가 없어. 말해주긴 또 네. 애매하겠죠. 네. 볼드모트 같은 경우. 아니면 막, 패치! 네. 아, 바뚤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약간. 아, 되게 이렇게 점잖고 조심스럽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승준 씨 이렇게 하시는 거 보더라도. 네. 저와는 다르게. 저는 의심덩어리고 막 이런데. 네.
일단 자, 첫, 예, 네. 첫 번째 답이 나왔어요. 네. 프랑스에게. 프랑스에게. 네. 많이 다가갔습니다. 네. 학생 A의 마음도 비슷했는지 짜증을 왈칵 냈습니다. A. 야, 그게 무슨 프랑스냐. 풍차가 돈다니까. 아, 맞네요. 똑똑해, 똑똑해. 그러네요. 똑똑해. 아, 그 오빠 무식한 거 인정. 프랑스에도 네. 풍차는 돌아. 네. 하지만 X가 돌지 않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해. 따라서 진 오빠는 X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X가 잘생겼지만. 그러니까, 아, 저 편집 나는데 미안해 죽겠네. 이 A가 X가 무식하다면 X가 무식한 거예요. 네,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B. 아, 그 비슷한 이름인데. A. 야, 아무튼 됐고. 진호 오빠 무식해. 아, 정답. 아, A가 똑똑하네요. 정답. 논점을 아, 논점을 인정하지 네. 않아요. 풍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빠만 생각하는 거죠, 오빠만. 네. 아, 뭘 했길래 그 만화에서 아, 근데 이거 되게 힘들다, 이거. 네. 그 만화에서 가난한 애가 개를 키우잖아. 아, 다행이네요. 개를 네. 키우지 네. 않아서. 아, 그럼 큰, 네. 그럼 큰일이죠. 네. 비. 아, 근데 나 이런 방송편 별로 안 좋아. 이거 아, 그리고 요, 잠깐만. 저, 잠깐만, 잠깐만. 유엠씨 잠깐만. 요즘에 왜, 계속 왜? 이런 사연만 소개했어? 아니야, 이게 나, 지금 나 오늘 이 3년 만에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어때? 지금 지난 5년 동안 욕 제일 많아. 진짜 많아. 근데 왜 하필 오늘이야? 근데 이걸 또 왜 내가 이거? 형이 왔길래. 맞잖아 지금. 6분밖에 안 걸려 가까운 데서. 야 빨리 넘어가자. 야 나 오늘 커 보여. 딴 데가 더 커 보여. 엄마 옷이야 지금. 엄마한테 야 어머 사과해. 네.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 빨리 넘어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만화에서 가난한 애가 개를 키우잖아. 큰 개. 크긴 크죠. 예, 그 개가. 네. 예, 종이 큰 개긴 합니다. 진호 오빠가 글쎄. 괄호 소리를 지르며 괄호. 그 개가 세파트라는 거야. 이건, 여러분, 네. 이건 써 있는 데 읽은 거고요. 네. 셰퍼드입니다. 네. 저먼 셰퍼드지요. 네, 네. B는 헐. A. 아, 완전 미쳐. 아, 무식해. 그게 사람이냐? B. 그러게, 생긴 건 멀쩡하더니. 그 오빠, 완전 헐. 이렇게 멀쩡하기도 쉽진 않은데. 네. 그게 어떻게 세파트냐? 그니까. 걔는 세파트가 아니라, 여학생 B가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파워 방송인. 그래, 내가 그 개다 이것들아. 아,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그 개요. 그쵸, 우유만 나는 내가 키우는 개. 네. 팔을 세 번 넣어줘야 돼요. 아, 네.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준다면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어요. 네. 여학생 A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여학생 B가 미간을 쥐어짰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아, 좋아. 이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죠. 함께 사는 삶. 네. 집단지성. 네, 그래. 아, 좋아. 표현이. 그러니까 집단지성이긴 한데 발현되지 않은 상태죠. 아, 너무 좋아요, 표현이. 네. 아직 집단이 X가 무식해요. 네. 네. 집단의 X지성.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냥 지성이 아니죠. 아, 그만하자. 네. 아, 좋다, 근데. 나 이거 재밌다, 오늘. 네. 사실은 마음에 들죠? 네, 아, 오늘. 네. 저 오랜만에 너무 재밌네요. 파라는 말만 무한히 읊조리던 두 학생은 도통 생각이 안 나는지 결국 분통을 터뜨렸고 A가 먼저 외쳤습니다. 하여튼 세파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세파트는 진돗개 같은 거잖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 두 분. 걔는 털이 X나 긴데 무슨 세파트야. 맞아, 파 뭐야, 세파트 아니야.
아,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네. 맞아. 무시하지 않아. 맞아. 네. 바로 시작하는 이름이야. 세파트 절대 아니야. 가로 열고 코웃음을 치면 미치겠네. 그 오빠 진짜 세파트라고 그랬어? 에이. 그랬다니까. X나 실망이야. 완전 무식해. 야, 야, 만나지 마. 레벨 떨어져. 오늘의 교훈. 레벨 떨어질 사람 만나지 말자. 네. 그리고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아, 이거 뭐 아, 그거죠? 네. 그 OK 목장 같은 데서 결투를 끝낸 두 명이 승리자가 딱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네. 그들이 나가자 카페 안에 사람들은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수십 년 억압에서 해방된 듯 모두가 소리 높여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어리! 가슴 속의 응어리! 네. 먼동이 쳐오는 아침. 아, 역시, 역시 뮤지션, 역시 뮤지션. 누군가 불렀을 거야, 부르는 거죠. 네. 어, 화음 넣고 마. 네. 주인 이름은 네로고, 개 이름은 파트라슈라고, 셰퍼드는 종이며, 이름이 아니라고. 다들 어찌 참았나 싶을 만치 우라에 찬 목소리였죠. 등장인물 코제와 알루아, 네로가 대성당에서 본 그림의 작가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 등의 저도 이건 몰랐어요. 고유 명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걸 보니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각자의 기억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다음에 네. 그 이분 네. 사연 또 오면 불러? 저, 네, 불러주세요. 나올 거야? 나 그냥 들으러 갈래. 참을 수가 없다. 네. 메일로 포워딩 해드리고. 아, 예, 감사합니다. 참조, 네. 참조. 네. 플란다스의 개는 어린이 명작 동화 사상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와 함께 일요일 아침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아이들을 식음전폐의 늪에 빠뜨려 아침상 차린 엄마를 분노케 했고 어린이 3대 비극 중 하나 아니던가요? 요즘 플란다스의 개는 내용이 달라진 걸까요? 네. 되게 모던하게 바뀐 거죠. 네. 이름 안 알려주고. 네. 풍차가 예전보다 더 빨리 돌아. 옛날에 슬슬 돌았는데 150 돌아. RPM으로. 요즘에 그거니까 풍력이 있으니까 풍력. 그렇습니다. 네. 네. 옛날에도 풍력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풍력. 발전. 네. 아. 스타일 되게 다르죠. 그리고 아 그럼 다른 게 있어요. 우유를 되게 빨리 날라요. 그건 아, 다를 거야. 분명히. 요즘에 카트를 써 카트. 야크루트. 네. 아 이거 타고 가는 거 이거. 그러면 안 힘든데 그렇게? 안 죽어 어. 그럼. 둘 다 안 죽어. 우유 페달하고 죽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아 힘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아 너 봤어? 너 아 너 확실하게 얘기해 윤씨. 아니야. 가난해서 죽은 거야. 아 가난해서 죽은 거야? 응. 아. 완전 깬다 너. 아 네. 네. 자, X밖에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줄거리를 듣고 나니 내 유년기의 슬픔이 희석되는 것 같았습니다. UMC님의 명언처럼 둘은 너무 부족한 걸까 생각했는데 진우 오빠가 더해진 셋은 뭐 저희 셋 같은 느낌인가요? 네. 저 진우 오빠인가요? A, B, 진호 오빠. 아, 진호 오빠가 더해진 셋은 뭐 폭탈일까 싶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호 오빠는 두 글자는 맞췄습니다. 푸. 하고 파죠. 파. 네. 봄에도 여름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현종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